이 시간에는 유빌라테 41집을 연주를 할 텐데요. 리딩 세션을 할 텐데요. 저는 유빌라테 음악감독 서형일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제 소개를 안 하고 계속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라고 혹시 저는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줘서 제 스스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를 갑자기 지휘자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찬양대 지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느닷없이 지휘자가 됐는데 지휘자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가집을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호산나 성가집을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최명환 목사님께서 편집을 하신 호산나 성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한쪽 벽에 이렇게 쭉 이렇게 20몇 집까지 이렇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성가집을 보면서 참 오랫동안 어떤 분께서 이렇게 악보를 출판하고 계셨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유빌라테가 41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고요. 제가 99년도에 유빌라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벌써 20몇 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성가집을 40권이 넘는 성가집을 만들고 이렇게 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공부를 하러 나갔던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또 이 찬양 부흥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경영자가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빌라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보이고 절망적인 것들이 보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좀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은 코인 망한 얘기, 주식 떨어진 이야기 이런 것들 하고 자기가 먹는 영양제나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이래서 이제 남편이 귀찮아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삶을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죠? 주식, 아이들 자랑, 건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매주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주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의 것들을 생각을 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빌라테 41집을 리딩 세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에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리딩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주님 팔에 맡기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 볼까요? 사랑의 음성 4마디부터 가겠습니다. 4마디 이런 곡입니다. 뒤에 한번 해볼까요? 코다 부분 56마디 언제나 함께하리 템포 1 and 2 첫 곡 너무 좋지요. 두 번째 곡도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곡입니다. 4마디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코다 한번 해볼까요? 코다 계속 반복인데 여호와는 80마디 템포 3 하나 둘 나의 왕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안 그랬어요. 코로나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회사의 잔고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될까?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내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이 찬양을 정말로 내 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볼까요? 좀만 천천히 살짝 끊고
가사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 2, 3곡 3주 동안에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을 제가 넣었고요. 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여러분들의 그 리허설 플랜을 제가 짜라고 했죠. 그래서 네 번째 주 살짝 어려운 곡을 넣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곡은 후반부에 저희가 시범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식은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제 평생 처음 있는 일들이 어제 있어서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원래 예쁘게 미장원에서 머리도 좀 하고 오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합창단 선생님들 또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 또 우리 유빌라테 가족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휘자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찬양 부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악가의 시선이 찬양 예배자의 시선으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가로서 악보를 보고 음악가로서 어떤 무엇을 생각하면 찬양보다는 자꾸 음악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는 이 유빌라테 찬양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찬양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이 오리라 DS1회죠. DS1회 그날이 오리라 천주교에서 이야기한 DS1회는 심판의 날의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 그날이 오리라는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오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준비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 1, 2, 앤 여섯 둘 앤.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해볼까요? 108마디 예비하라. 템포 1, 2, 3, and go 나 오직 주의 것.
크레션도. 자, 여기에요. 아, 와.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혹시 방송실에서 이 그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음원이 혹시 있을까요? 한번 이 노래는 좀 잠깐 쉬었다 가는 의미에서 한번 들으시면서 눈으로 악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 습니다. 십자가 기억하리 73페이지의 4순절 곡입니다.
임재하소서. 보통 템포가 이게 변화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템포가 변화되는 것은 10 이상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 이내의 그 템포 변화는 사실은 기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4만 좀 빠르게 해봐 이러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110에서 시작해서 132에서 140까지의 템포 변화는 굉장히 큰 템포 변화거든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 있다 있다 1, 2, 1, 1, 2 만민들아 자, 이런 그 템포가 변할 때 어떻게 템포를 잡을까요? 템포가 변할 때 제일 중요한 박자는 어떤 박자냐면요. 템포가 변한 다음 두 번째 박자.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템포가 바뀔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템포가 변한 다음 두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의 그 템포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이어져요. 두 번째 박자가 흔들린다 그러면 템포 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4마디에 보면 4마디 세 원, 투, 따다, 띠따, 띠따, 원, 투. 이해하셨죠? 만민들아 계속 가요. 주 거룩하신 만물들아 경배하라 창조 합니다. 뒤에 79마디 주영광 위해 템포 3 주영광 살게 나를 두 박자에서 카트 하면 되십니다. 넘어갈게요. 일어나 걸으라.
One, two, and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절망의 100페이지까지 봤거든요. 100페이지. 제가 100페이지를 보고 난 다음에 작곡가들을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 끝에서부터 소개를 할게요. 처음 첫 줄에 처음 앉아 계시는 선생님은 장은총 선생님이세요. 그 다음에 조성옥 선생님, 우리 김민아 선생님, 정용주 선생님이십니다. 박혜진 선생님, 장성훈 선생님 맞죠? 민유리 선생님, 민유리 선생님. 제가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제 아침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저희 실장하고 같이 근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안 아프고 내일부터 아프기로 우리끼리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 있기가 좀 어려워서 잠깐 앉았는데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젖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눈도 잘 안 보이나 봐요. 아까 만났는데 우리 그죠? 우리 끝에 김의연 선생님, 우리 백하슬기 선생님, 이민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혈액암 치료하고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조시형 선생님, 최정연 선생님, 최지은 선생님, 송진영 선생님, 원장님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잘 안 보여서 우리 오랜만에 봐서 그래. 작곡가 선생님들이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시시때때로 저희 성가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작곡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가 작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 유명해지지도 않는 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가 작곡을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왜 목회자처럼 생각하고 목회자처럼 행동해야 될까? 아마 작곡가 선생님들도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음악을 이렇게 퍼서 음악을 이렇게 따르는 것과 내 안에 음악이 없어서 이렇게 쥐어짜서 음악을 짜야 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음악이 고여 있으면 은혜가 고여 있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고여 있으면 그냥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퍼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이 곡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의 삶이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고여있는 거 이렇게 퍼내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작곡가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사탕도 좀 이렇게 주시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젊었는데 이제 같이 중년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한번 해볼까요? 101페이지 7마디부터 갈게요. 7 2앤가 주님의 사랑 비칠 때에. 자, 이 녹음을 할 때 보니까요 비칠 때에를 음정을 틀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비칠 때의 기쁨. 그렇습니다. 주님의 템포 3. 근심과 걱정 물가고 기쁨 남성 그래서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됩니다. 61마디 템포 1, 2, 1 내게 조카네. 5마디부터 갈까요? 5마디 and go. 1 and 2 and 3.
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네. 주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네. One and two and one and. 보겠습니다. 승전가 볼까요? 승전가 한번 음원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같이 부르셔도 괜찮아요. 주의 진리
그 높은 음표들은 스몰 노트도 있는 거로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들 그 41집을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130페이지 정도까지 리딩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곡을 계속 템포가 변화되고 주제가 계속 변화되는 것으로 편집이 되었다 이런 걸 좀 느끼세요? 그 다음에 찬송가 가사나 찬송가의 튠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성가 대원들이 조금 쉽게 이렇게 그 곡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어도 한번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스네어 드럼 소리가 들리시죠? 우리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19마디부터는 스네어 드럼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셋, 넷, 넷. 남자, 셋, 넷. 그때는 태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기분은 예수 그리스도 엑센트 반드시 남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지위를 잘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넘어갈까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 찬양이죠. 이렇게 잘 없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5마디부터 갈까요? 1 and 2 하나, 둘. 감사합니다. 100마디 템포 1, 2 나주 하나 1, 2, 3 1, 2, 3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역시 이따가 시범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1 and 2 and T. 크레셴도 1 and 2 and T그래서 앞에 하고 반복해서 64마디 3, 4, 1 한 곡 더 볼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자, 남성 13마디 13, 4, 1, 2, 3 천성
셋. 이런 곡입니다. 자, 뒤에 보면 모든 천사 72마리 템포 3 셋 2, 1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의 그 연습 프로그램 중에서 한 곡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단원들의 성가 대원들의 성취감을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시 30분까지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반주자 선생님 신민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우리 구은정 선생님께서 반주를 이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반주를 두 명씩 쓰는 반주자 부자 그렇습니다. 앞에 peacefully 해서 평화롭게 80으로 가다가요 120으로 템포를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3마디로 되어 있는데 마디수가 잘못 나온 거고 하나 둘 셋 네 마디 4마디부터 가볼까요? 120으로 바뀌는 데부터 템포 1, 2, 3 2 주 안에 딴 근심 하나 둘 그 두려움이 56마디 1, 2
two.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주의 사랑 빛일 때. 원래 전주 끊어먹는 거를 작곡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열심히 썼는데 그러나 시간 관계상 끊어서 7마디부터 하겠습니다. 원, 투, 앤. 주의 사랑 빛이 큰 기쁨 아름다워 활기차게 변하네 기도하게 시대 그큰 사랑 충만하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음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만드셔야 돼요. 랑은 어떻게 붙이죠? 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서 성가 대원들한테 랑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 이름의 영광 볼게요. 7마디. 잠깐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유빌라테 성가는 여성이 먼저 시작하고 똑같은 멜로디를 남자들이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문헌에서 그것을 막 찾아봤는데 문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책에서 막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남자보다 악보를 조금 더 잘 봐서 여자들이 먼저 하고 남자들이 쫓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들이 지금 잘 못해서 여자들이 잘 못 들어가면 남자들이 잘 못 들어가요. 우리 테너 베이스는 엘토 소프라노가 불러준 거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잘 못하면 안 되잖아. 길을 잃을 양떼가 되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하세요.
7마디. 예수의 힘이 예수 한 번 더 예수 만화 예수 예수 그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 그 이름의 영광, 예수 그 이름의 존귀,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돌리세, 이런 말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존귀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세 많이 하잖아요. 그죠? Gloria in excelsis Deo.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으려고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없어져요. 아무런 빛도 아무런 영광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는 아까 했고요. 그의 이름 이따가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 그의 이름을요, 제가 왜 연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느린 성탄절 곡이에요. 느린 성탄절.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햇빛 비치니 7마디 가볼까요? 셋.
셋, 넷.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영광 찬양해. 하나, 둘, 셋. 이 세상 어떤 빛,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 둘, 빛나. 셋, 넷. 내 영혼의 남성 하나 둘 셋 주께서 찬양해 귀를 기울이시사다 뚜띠따따 띠따 원 앤 투 앤 티 앤 티 주 그래서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음악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더 크게 틀어주세요. 같이 들을게요. 그 다음에 21마디부터 둘, 투 앤 트리 앤 감사합니다. 58마디 주께서 세 앤 넷 원
요 음원을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있는 친구들 세 명이 녹음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서 왜 우리 애를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그 비리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농담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성인 성가대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 어린이 주일에 꼭 어린이 꼭 찬양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노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같이 이렇게 이 노래를 하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한두 곡 정도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주의 말씀을 바로 들어갈게요. 템포 3, 4.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 감사합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81마리 만세 반석 위에 템포 3, 4, 1. 너무 좋죠? 다 곡이 작곡가 선생님들이 너무 곡을 좋은 곡들을 많이 써주셔서 7마디 볼게요. 불같은 주의 성령 2, 3. 불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빛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 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생명의 빛 14마디 다 봤어요. 송영 빼놓고 다 봤어. 할렐루야 템포 1, 2, 3 할렐루야 찬양 사망의 권세가 이기고 주께서 구원하셨다 1, 2, 3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주신 주님의 우리를 생명의 가운데 우리를 나아신 주님의 대상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뒤에 78마디 And go 4, 1 주 예수 하나, 둘, 3, and 1 디라 1, 2, 디라 2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 제가 오늘 제 목표가 아무튼 끝날 때까지 안 쓰러지고 하는 거였었는데 어쨌든 다 봤어요. 여러분들 노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유블라테 41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찬양이 조금 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립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연주 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곡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 세 번째 곡은 그의 이름.